안녕하세요, 베지의 프로입니다. 영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요. 추석 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총 50분께 PIGR 경량 우산을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베지의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에서 피니쉬까지 끊기지 않고 거침없이 한 번에 휘두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골퍼라면 누구나 끊기지 않고 한 번에 휘두르는 통쾌한 스윙을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만 한 번에 멈추지 않고 휘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끊김없이 피니시까지 한 번에 휘두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피니시까지 한 번에 휘두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거의 내가 공을 골프채를 잡으면 뭔가 공을 좀 세게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기 마련인데, 뭐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공을 맞추려고 할 테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골퍼분들의 고민이죠. 우측 어깨도 앞쪽으로 나가고, 손의 힘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손의 힘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피니시까지 휘두르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주는, 그래서 팔로우 스루가 짧아지게 되고 피니시까지 가지 못해서 통쾌한 스윙이 잘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에 거침없이 휘두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은 우선은 내가 내 몸이 앞쪽으로 딸려 나가면 안될 테고요. 그리고 내가 이 클럽과 함께 가서는 안 되고, 내 몸을 잡아둔 상태에서 클럽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클럽을 쓱 감싸주는, 따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해줘야만 한 번에 휘두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드라이버하고 아이언 두 클럽을 이번에도 준비를 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스윙 설명을 드리면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드라이버하고 아이언하고 같은 방법을 할 건데, 아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요, 골프에서 우리가 스윙을 할때 휘두르기 위해서는 내 몸이 상체가 먼저 앞으로 나가게 되면 클럽이 뒤에 따라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절대 휘두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몸을 먼저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 상체를 사용하는 건 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하체가 먼저 리드가 되고 상체가 뒤에서 지연이 된 상태에서 헤드가 가고 그 다음에 상체가 따라오는,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한 번에 스윙을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체 움직임을 집중하진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헤드가 먼저 휘둘러져서 한 번에 끊김없이 휘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 상체가 앞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측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내 가슴이 내 우측 허벅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 허벅지 앞에 내 상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상체를 여기에 둔 상태에서 헤드를 먼저 툭두 번째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몸이 앞쪽으로 상체가 나갔던 이러한 습관이 없어질 수가 있고요. 상체를 오른쪽 허벅지 앞에다가 가슴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헤드가 이렇게 먼저 튀어나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손목의 힘이 빠지면서 이 헤드가 던져지는 힘으로 쓱 피니시까지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내 가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에 내 가슴이 목표 방향 쪽으로 앞쪽으로 딸려가는 것이 아닌 우측 허벅지에 가슴을 둔 상태로 헤드를 먼저 보내준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되세요. 다시 한번. 백스윙. 내 가슴을 오른쪽 허벅지에 두고 헤드를 보낸다. 이렇게 헤드를 항상 먼저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만 이렇게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내가 상체가 나가면서 휘둘러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클럽으로 우리는 이 헤드를 휘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헤드의 움직임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이 헤드를 목표 쪽으로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내 상체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헤드는 못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낸다고 해도 구간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여기서 이 구간에서 헤드를 먼저 쑥 보낸 다음에 따라가는 이러한 순서로 스윙을 해주셔야만 한 번에 거침없이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오른쪽 허벅지 앞에 두고요. 여기서 가슴을 둔 상태에서 헤드를 먼저 툭 보내고 이렇게 보내게 되면 헤드가 툭 튀어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으로 쓱목 뒤로 피니쉬를 감싸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러한 느낌으로 쳐볼게요. 자, 우선은 백스윙. 내 가슴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다 둔다 생각하고 헤드를 먼저 보낼 거예요. 이렇게 헤드를 먼저 보내게 되면 이렇게 헤드가 가는 힘에 의해서 샤프트가 내목 방향을 가리키게 되거든요. 내목 쪽으로 쓱 감싸주시면 완성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슴을 두고 헤드를 먼저 보냈어요. 헤드를 먼저 보낼 때 어느 길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클럽 샤프트는 항상 내목 방향으로 휘둘러 준다. 내목뒤 있죠? 목 뒤로 이렇게 목뒤 방향으로 휘둘러 준다 생각하시면 항상 같은 길로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샤프트가 이미 기울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슴을 뒤에 두고 헤드를 먼저 이렇게 보내면 이 기울여진 상태가 접히겠죠? 그러면 지금 목 뒤쪽으로 이 샤프트를 이렇게 감싸러 온다. 라는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한번 목 뒤로 감싸준다. 라는 느낌으로. 그럼 제가 한번 공을 쳐볼게요. 가슴을 오른쪽 허벅지 앞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헤드를 먼저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한 저는 좀 오른쪽에 가슴을 둔 상태에서 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헤드를 먼저 보내주면 한 번에 휘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른쪽 허벅지 앞에 공을 두고요. 상체가 조금만 뒤로 남아 있으면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휘두르는 느낌이 더잘 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세요. 체중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잡는 분들 계신데 꼭 해주셔야 될게 가슴을 둔 상태에서 이목 쪽으로 이 헤드를 이렇게 감싸듯이 던져준다라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지 그 부분은 좋아지실 거예요. 너무 골프를 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거나 초보자분들께서는 그 힘이 좀처럼 빠지지가 않는데 이거는 한 번에 이 동작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는 없고요.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힘이 빠지고 내가 헤드 무게를 좀 느낄 수 있어야만 이렇게 더 자신 있게 휘두를 수가 있을 테니까 이 느낌으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세요. 가슴을 오른쪽 허벅지에 두시고 이렇게 제가 허벅지에 제가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더 저는 우측에 허벅지 위에 상체를 두려고 하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측 허벅지에 두고요. 네, 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 주셔야만 휘둘러 줄 수가 있는데요. 조금 다른 건 뭐냐면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른쪽에 체중을 좀 실어두고 왼쪽 발에 두고 공을 치잖아요.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골퍼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약간 다운블로우로 공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클럽이 먼저 상체보다 지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상체의 위치가 아까는 오른쪽 허벅지에 드라이버가 있었다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체가 그냥 공 위에 있다. 공 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헤드를 조금 더쓱 먼저 보내준다. 똑같은 방법인데 상체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닌 그냥 공 위에 있다. 내 명치와 공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휘둘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공을 맞추시려고 하시면서 피니시까지 못 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실 텐데 내 명치가 이번에는 가슴이 오른쪽이 아닌 내 명치가 공과 일직선상에 둔 상태에서 헤드를 먼저 보내는데 이 헤드 또한 목대로 감싸면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휘두르긴 할 텐데 조금은 다른 이미지죠. 다른 느낌의 스윙이 나오겠죠? 뒤쪽이 아닌 바로 위에서 공을 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휘두름인데 조금은 다른 형태의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드라이버하고 아이언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명치를 공 위에 둔 상태에서 헤드를 먼저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힘이 유독 연습량이 많지 않으신 골퍼분들께서는 아무리 내가 상체를 좀 뒤에 두려고 해도 잘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드라이버하고 같은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몸이 이렇게 많이 뒤에 남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드라이버하고 아이언하고는 조금 그런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우리는 오늘은 휘두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언보다는 조금은 드라이버를 휘두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마무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통쾌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내 상체가 먼저 가고 이체가 클럽이 이렇게 뒤에 늦게 따라오게 되면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 하셨으면 상체를 오른쪽 허벅지에 두시고 이 위치에서 헤드를 먼저 보내고 그 힘으로 딸려가듯이 이런 느낌이에요. 딸려가는 느낌, 헤드를 먼저 보내고 휘두르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연습장에서 연습을 못 하셔도 집에서 이렇게 클럽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 배꼽 정도에서 드라이브를 하면 조금 위험하시니까 짧은 채로 해주세요. 이미지만 가지시면 되시니까 백스윙에서 내 가슴을 앞쪽으로 나가지 말고 오른쪽 허벅지에 둔 상태에서 헤드 보내고 따라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미지가 가슴을 두고 따라가고 이렇게 정확히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내 가슴을 오른쪽 허벅지 앞에다가 둔 상태에서 헤드를 먼저 보내고, 그러면 이게 휘두름이 될 거예요. 샤프트가 목뒤로 쓱그 힘으로 감싸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요. 내가 평상시에 조금 힘차게 휘두르고 싶었던 한 번에 끊기지 않고 피니시까지 한 번에 휘두를 수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